서브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장민영입니다. 이지영입니다. 네, 저희 지영 씨 지금 어디 와 있죠? 네, 여기는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대불 승마 클럽이에요. 네, 이곳 대불 승마 클럽은 제가 승마 대회를 다니면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던 곳이거든요. 특히 이게 유소년 이 승마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계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누구시죠? 네, 이곳 대불 승마 클럽에 카리스마 넘치는 원장님. 원장님 나와주세요. 네,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워낙 이제 자주 뵈가지고 이제 너무 친근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드디어 저희가 대불 승마 클럽에 왔습니다. 직접. 근데 와보니까 정말 마당이랑 너무 넓고 정말 친환경적인 그때 말씀하셨던 동물들도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여기가 유난히 유소년 선수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유소년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 뭐 다른 거고요. 뭐냐면 저희들은 제가 이제 또 승마를 또 좋아하고 네. 제가 또 원래 말띠예요. 백말띠. 아, 백말띠. 네. 말을 안 잡았냐 16년 됐는데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진짜 장애물 같은 걸 좀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애들 내가 가르쳐 가지고 예, 전라남도 애들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이제 시합 나가고 그걸로 내가 내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대리만족. 네. 어떻게 좀 시합에서 좀 좋은 결과는 좀 있었나요? 네, 항상 시합 나가면 우리는 결과는 아주 좋아요. 네. 오, 네. 네. 결과는 좋게 나오고 또 애들이 또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또 잘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저기 앉아 계시는 그 유소년 선수들이 다 지금 제자분들이신가요? 그러죠. 네. 대불 승마 클럽의 유소년 꿈나무 선수들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대불 승마클럽 유소년 선수단 이송주라고 합니다. 말 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 2년 정도? 네. 타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전 겁쟁이였는데 지금은 별로 무섭지는 않아요. 아, 대표님한테 말 직접 배우시는 건가요? 네, 교관님이랑 대표님한테. 아, 그러면은 스승으로서의 대표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칭찬을 아주 안 해주세요. 엄청 잘했을 때 빼고는. 네. 어만 교사님, 네. 그리고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대불 승마 클럽을 다니는 유소년 서재홍이라고 합니다. 서재홍, 말 얼마 타셨어요? 한 3년 탄 것 같아요. 3년 탔어요. 네. 뭐 시합 같은 거 나가본 적 있어요? 네, 좀 많이 나갔어요. 뭐 우승 경력은? 최적 시간 60. 아, 60초 최적 시간 몇 초 끊으신 거예요? 47초 73이요. 아, 네, 축하드려요. 1등 축하드립니다. 대불 승마장에 다니는 김태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중1이요. 아, 중1인데 이렇게 키가 커요. 몇 년이나 말 타셨어요? 5년 정도 탔어요. 아, 제일 지금 경력이 오래됐는데 그럼 시합 경험도 제일 많겠어요? 네,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입상 경력은? D클래스 1위를 했었어요. 와, 박수! 축하드립니다. 여기 지금 제일 어린 선수가 있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불승마장에 다니는 정고성이라고 합니다. 정고성? 네. 나이가 몇 살이에요? 3학년요. 초등학교 3학년? 말 탄 지는 몇 년이나 됐어요? 3년요. 3년이나 됐어요. 저보다 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여기 대불승마장 외승 코스도 한번 잠깐 체험을 했거든요. 저희 선배님들하고 같이 제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저희가 말 타는 거 봤죠? 네. 어떤 것 같아요? 재밌었는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유소년 선수들 감사합니다. PR. 네.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불 승마 클럽은 이 자연 환경에서 탈 수 있고 대마장이나 원형이나 아주 넓어요. 저희들이 한 4,000평 돼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외증을 나가면 여기 들판이 있어가지고 강하고 이렇게 들판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탈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한번 놀러 많이 오십시오. 대표님, 오늘 저희가 네. 외승 코스를 체험을 가볍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말고도 다른 외승 코스가 많다고 들었는데 네. 대불 승마장만의 외승 코스 자랑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대불 승마장 외승 코스는 여기서 나가면 한 5분 정도 걸려요, 거리가. 그러면 FM 경주장을 끼고 또 영산강 줄기를 끼면서 들판을 이렇게 갈대밭도 다닐 수 있고 아주 코스가 아주 좋습니다. 들판에가 이게 논뚝 있잖아요, 논뚝. 그 뚝을 넘어다니면서 하니까 아주 좋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로 해서 장애물 첫 네, 입문을 했거든요. 앞으로 장애물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한번 오십시오. 아, 용기를 네. 얻었어요. 제가 네. 여기 외승 코스 덕분에 장애물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우리 대마장에 네. 와서 또 장애물 하셔도 돼요. 아, 네. 네.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마장 네. 너무 넓어요. 네. 아까 가봤는데 아파트를 보면서 대마장을 그렇죠.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노을이 아름다운 대불 승마 클럽으로 오세요.